자기 겉옷을 덮어주고 가더라고요. 선수네, 선수야. 그 머리를 두어 번 쓰다듬었다는 거예요. 미쳤어, 정말 그냥 이거. 스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마트폰 압수. Everything is for you. 샤라라라. 어서오세요. 저희 커피 주문하러 왔는데 여기 혹시 메뉴가 뭐 있어요? 커피 주문은 그 DM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커피 만드는 곳이라서 좀 밖에 나가서 대기 부탁드릴게요. 되게 까다로우시. 죄송한데요. 그 제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 날이라고 스토리에 공지를 올려드렸는데 좀 공손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손님인데 알겠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가자. 가자. 안녕히 계세요. 죄송한데 인사는 DM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라이썸 친구들 얼마 전에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에도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멜뮤다까지 찾아와 주셨어요. 그럼 저희 오늘 1일 선생님을 맡아주시는 게 어떨까? 참 선생님까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아니 대선배님이잖아요. 맞아요. 무슨 대까지 붙이고 그러세요. 예? 아까 저한테 예능 선생님이라고 또 하셨는데 사실 저한테는 선생님이 따로 없어요. 진짜요? 내 스승은 나다. 왜냐면 사실은 제가 그 과거에 수많은 예능을 나가봤는데 두 분은 그 세 바퀴 나가보셨어요? 아니요. 세 바퀴. 뭐 비타민. 약간 예능의 전설들. 네, 스타킹. 네. 뭐 저는 다 거쳐갔거든요. 네. 정말 기라성 같은 대선배님들과 함께 하면서 이럴 때 대따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올드보이 유지태 요가, 씨께서 요가. 했던 그. 해보겠습니다. 진짜 있는 거야. 조심해. 거기 한번 나갔어야 되는데 특히 세 바퀴. 정말. 정말로 여기 눌러볼까? 알람이 왔어요. 저는 지금 라디오 DJ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사연은 우리 후배이자 제자 두 분에게 양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리딩이에요. 잘해야 돼. 너가 잘해야 된다고. 관계자분들이 지켜보고 계세요. 오케이. 라이썸이 달려있다. 오케이. 잘해라. 네. 읽는 도중도중에 그냥 제가 치고 들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좋아요. 네. 저는 약간 진짜 라디오, 라디오 듣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지만 시험보다는 같은 반 남자... 왜 이렇게 예뻐? 같은 반 남사친 A가 가장 큰 고민거리인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들어 제가 혹시 이 친구의 짝녀가 된 건 아닐까 싶은 킹리정... 가심이 들었는데 킹리적 가심. 킹리적 가심. 심. 이런 멘트가 나온 거 보면 진짜 확실히 고등학생 맞네요. 고등학생 같아요. MZ세대. 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어서요. 네. 저는 요즘 미라클 모닝 중이라서 1교시가 되기 전부터 배가 꼬르륵 쾅쾅대기 일수인데요. 어느 날부터 그 애가 매일 아침 감성란을 챙겨주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심장에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지만 얼마 안 가 학교와 편의점에서 감성란 1+1 행사를 하고 있고 아이고. 그 애에게 달걀을 받은 게 저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내 착각이구나 싶어서 넘겼습니다. 아직까지는 애매하네요. 약간 애매해요 지금. 그러다 심한 월경통이 있던 날이었어요. 학교에 오자마자 바로 엎드려 있었는데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얘 뭐하냐 깨병? 깨병 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찔끔 나가지고 빽 소리를 지르고 도로 엎드렸는데 한동안 얼쩡거리던 그 애가 자기 겉옷을 덮어주고 가더라고요. 어머. 근데 중요한 건 가기 전에 제 머리를 두어 번 쓰다듬었다는 거예요. 미쳤어 정말 그냥 이거. 뭐야 이거 고등학생 맞아요? 선수네 선수야. 이거 어머. 이건 명백한 유죄가 아닌가요?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께서 야 엎드리네 일어나 라고 하셨는데 그 애가 먼저 나서서 선생님 땡땡이 아파요 라고 쉴드를 쳐주기도 했어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느낌 있는데요? 약간 지금 네. 애매해요. 헷갈리는 수준이에요 지금. 근데 아니 머리를 두 번 쓰다듬어 줬대. 거듭 덮어주고. 이거 만약에 마음도 없이 거듭 덮어준다에 머리 두 번 쓰다듬어 줬다. 나쁜 사람. 나쁜 남자네. 그럼 맞아 읽어볼게요. 최근엔 정말 결정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코너에 간 날이었어요. 화면을 보면서 투바투 노래를 부르던 그 애가 내게 나타난 천사 데려가줘 너의 홈타운이라는 가사에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귀여운데? 혹시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인가 싶어서 당황스러웠었던 그때 I know I love you라는 가사에 또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언제부터 쟤한테 천사였지 싶고 분명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유사 고백을 받아버리니 머릿속에서는 혼자 결혼식장까지 다녀왔거든요. 제가 엔프피라 그러는 건지 몰라도 이런 상상까지 하게 되는 건 어쩌면 저도 그 애를 좋아하고 있던 게 아닐까 싶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헷갈리던 저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오. 급식을 먹던 유리가 야 시커리 봐봐! 인스타를 안 하는 줄 알았던 A가 스토리를 올렸다니 바로 DM 각이다 싶어서 헐레벌떡 인스타에 접속을 했지 말입니다. 어허. 스토리 없이 프사만 있더라고요. 배터리가 없어서 못 본다는 변명을 하며 유리의 폰을 빌려서 본 화면에는 그 애가 우스꽝스럽게 넘어지는 부메랑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제 몇 번을 다시 보다 보니까 위쪽에 초록색 별표 뮤니가 떠있는 게 보였어요. 뭐 친한 친구 설정하는 거. 네, 자기가 지정한 친한 친구에게만 스토리를 공개를 한 거죠. 저에게는 스토리가 안 보였다는 건 저를 친한 친구라고 리스트에 넣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곧 시험 기간인데도 이 생각이 계속 나서 요즘은 잠도 잘 안 오고 공부에 집중도 안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서운하고 복잡한 이유가 그 애의 친한 친구가 되지 못해서인지 제가 그 애를 좋아하게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아서인지조차 분간이 잘 안 돼요. 기말고사와 남사친 사이에 혼란스러운 저를 위해 언니 오빠들의 조언을 담은 플레이리스트를 선물해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고등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 진짜 해볼 만한 것 같고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고민으로 고민 상담한 친구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18살이면 저랑 15살 차이 나거든요. 네, 네. 그 중간중간에 사용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네. 하나씩 짚어드릴까요? 모르실까봐. 네, 혹시나 모르실까봐. 네, 그 킹리적 가심. 킹리적 가심. 이런 말을 평소에 쓰시나요, 여러분? 약간 제가 들었던 거로는 약간 이게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킹받는다. 아, 이거 내가 가르쳐줘야겠네.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해볼만 하다라는 상황입니다, 이거. 네. 역시 선생님! 네, 뭐든 모르는 거 있으면 뭐든 물어봐요. 네. 스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마트폰 압수. 아. 스크린샷 압수. 자, 정답 주세요. 스크롤 아빠? 주의하고 들어와라. 그리고 OTL 저거는 아시죠? 네. 이렇게. 그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쓰러진 거 표현한 좌절. 비슷한 이제 자매품으로 ORG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머리가 좀 큰 친구가 저거는. 한글로도 가능해요. 이응 우 니은. 우와 진짜 너무 적어봐. 또 얘가 장신인 거지 이 친구는. 이렇게. 우와 짱신기하다. 좌절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지. 차이가 느껴지나요? 차이가 느끼지 않습니다. 회사 어디예요? 얘 참 교육을 잘 받았네. 제가 최근에 배운 이제 표현은 쿠쿠루 삥뽕. 이거는 약간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어제 펜타곤 신원 선배님께서 이거 알려주셨는데 좀. 별 뜻 없고 그냥 상대방한테 할 말 없을 때. 아 그런 거예요? 네 약간 좀 아니면은 상대하기 싫을 때 쓴대요. 근데 어제 쓰신 거예요? 응 쿠쿠루 삥뽕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사연으로 넘어와서 18살 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 그 중요한 게 그 친구 관계 그리고 뭐 학업 성적 그 두 개가 가장
제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한 번에 지금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18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네,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고민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학생이니까 시험을 먼저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사친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선 시험 공부에 집중해서 잘 끝내고 남사친 문제는 그 이후에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것 같아요. 약간 유튜브에서 한창 유행했던 노동요 같은 느낌으로 오. 플레이리스트 어떨까요? 오, 노동요 딱이다. 이게 뭐죠? 노동요 역시 딱이다. 역시 예능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몰라도 아, 정말. 네, 정말 척하면 척입니다. 스케줄 갈 때거나 아니면 댄스 연습하기 전에 몸 풀 때 이거 틀어놓고 오. 몸을 풀어요. 음악의 포인트 흥미자랑 뭔지 알죠? 네. 제가 댄스 학원 다닐 때 이 노래 들었던 기억이 나요. 웃어봐 Thursday, Saturday, Sunday, Sunday Thursday, Saturday, Sunday Thursday, Friday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Friday, Saturday, Sunday Friday, Saturday, Sunday 요일이 나오네 계속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죠 제 생각에는 텐션업 노동요에 아 이만큼 어울리는 노래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없죠. 끝판왕이죠 아 정말 딱 걸맞는 노래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미 지금 아 그쵸 이게 쉽지 않았는데도 네. 벌써 지금 몸이 들썩거립니다 어 이게 노동요가 아니면은 다른 곡을 노동요라고 할 수 없죠 그럼요 예 허타 솔로 2집 타이틀 BOOM 뜨거운 트랙을 달고 가뿐히 스텝을 밟어 리듬에 맡겨 자연스럽게 빠져 암소리 죽으론 없어 더 환영 Welcome 쑥 따라다 뒤 따라다라 아무 의미 없는 말 따라다라 박수로 치고 잘 따라와 함성도 들으다 같이 와 여러저러 언어나 할 거 없이 여기로 다 모던 블레인 늦으면 누구 손에 저 내리면 나만 다 오지 않죠 지나갈 시간이 결코 There's no turning back I love my damn world I just believe all deep in my eyes So baby I'm worth it 괜찮아 don't be shy 한 번 더 I just believe all deep in my eyes 짜릿한 달 고맘 다 줄게 Everything is for you 붐 샤랄라가 에이 붐 샤랄라가 I'm ready, you ready, I'm making it high 반짝이는 배들이 파도같이 쏟아져 에이 아름다운 밤 영원히 원히 원히 Oh baby 아 여기까지입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 커피 말고 술이 맛있는데 우정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남녀 사이에 완전 갈리더라고요 우정 있다랑 없다랑 애기들 데리고 뭐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 친구가 지금의 남편이다